자, 최여겸 마티아 참수터. 1763년에 태어나서 1801년 신입학회 때 순교하셨습니다. 순교일 1801년 음력 7월 19일 시복일 2014년 양력 8월 16일입니다. 최여겸 순교자는 1763년 고창군 공읍면 갑천마을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전주이다. 그는 전라도 진산 땅의 첫 순교자 윤지충에게 교리를 배웠으며 충청도 한산으로 장가간 뒤 내포의 사도라 불리는 이존창을 만나 독실한 신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는 고향에서 무장, 흥덕, 고창, 영광, 함평 등 전라도 서남해안 지역에 눈부신 정교 활동을 펼쳤다. 기록에 의하면 그가 입교시킨 신자로는 무장의 최수천, 횡성의 유배, 최일한, 전주에서 형벌 옥사, 흥덕의 김처당, 청도의 유배, 영광의 이화백, 영광에서 순교, 함평의 남중만, 평산의 유배 등 28명으로 전해진다. 신유년 천주교 박해시 4월 13일에 처가인 충청도 한산에서 체포되어 무장현으로 압송되었으며 전주 감령을 거쳐 한양으로 압송되어 문초와 형벌을 받았으나 끝까지 신앙을 전가하였다. 이때 형조는 중죄인은 고향에서 처벌하여 본보기로 삼는 해협정법의 명을 내려 이곳 계갑장터에서 그의 7월 19일 참수형을 받아 38세에 순교하였다. 2014년 8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하여 시복되었다.